은호서연맘님 4인 세팅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텐트부터 한번 소개시켜 주실래요? 텐트를 잘 몰라가지고. 아, 텐트 잘 몰라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작년에 이제 처음 이제 아. 텐트를 사가지고. 네. 장박부터 시작했거든요. 아, 장박. 이걸로 장박하신 건 아니죠? 이걸로 장박했어요. 아, 이걸로 장박하셨어요? 네, 이걸로 장박을 작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2월까지 하고. 네. 다다음 주에 이제 다시 또 장박, 내년 2월까지. 어. 네, 아니, 장박하면은 텐트 많이 삭는다 그러는데 괜찮았어요? 혹시? 아, 예, 저희 그, 왜, 제드 같은 경우는 커버가 또 따로 있거든요. 아, 요 위에도? 예, 이게 그, 딱 별도 구매를 하긴 해야 되는데. 네네네. 그, 타폴린 소재 있지 않습니까? 네. 타폴린 소재로 커버를 할 수 있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거의 대부분 막아놓고, 입구만 앞에만 이렇게 조금씩 이러니까 거의 손상이 없고. 어, 이게 지금 제드 팀엑스 EX, 네. 아, 화이트 버전인 거죠? 네네. 어, 요렇게. 이거 오늘 4인 세팅이고, 오늘 난방은 혹시 어떻게 했는지 안에서 한번 잠깐 보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안에랑 네. 밑에는 전기장판. 네. 여기도 전기장판 있어요? 어. 여기는 그냥 애들 노는 데인 거죠? 네네. 애들 자면 저기다 자는 거고. 애들 놀게. 네. 아, 여기까지. 하고. 그럼 전기장판을 4개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네. 오. 3, 4개, 네. 4개 들고. 네네. 신일 1200짜리로 오늘 하실 네. 거고. 오늘 여기 서큘이나 이런 건 안 돌리시는 거예요? 서큘 있습니다. 있어. 아, 돌리실 거예요? 근데 추울까봐. 아, 예, 예. 네, 그냥. 아, 서큘 돌리면 서큘 때문에 추울까봐. 네네네. 아, 예, 예. 저희가 밑에서 애들 놀 때 바람, 그래서 그 가끔은 저희가 날을 빼가지고 뒤집어서 하거든요. 아, 올라가게. 네네네. 예, 예, 올라가게. 예, 예, 예. 그래서 밑으로 내리게 하니까 애들이 추워해가지고 위로 올라가게.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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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도 장박도 하시고 저는 장박 아직 못 해봤는데 장박도 하시고 뭐.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토마스님 5인 세팅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텐트 한번 소개시켜 주실래요? 네, 네. 저기 텐트는 이타카 그랑데 스테이션이고요. 이타카 그랑데 스테이션이요. 네, 네. 오, 이거, 야, 파키색으로. 네. 야, 지금 약간 어두워가지고 이 색감이 안 나오는데, 야, 약간 이런 느낌, 야,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타프는 혹시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타프는 아보아웃도, 이렇게 지금 이것도 약간 짙은 카키, 네, 요거는 약간 좀, 네. 청색빛 또는 카키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청록색 같은 거고 약간 색깔이 색감이 이렇게 하니까 또 맞네요. 네. 네. 스트링도 이건 원래 기본인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저기 미니멀웍스 거. 아, 이거는 미니멀웍스 거. 네. 미니멀웍스 거로. 타프가 있어서 거기 있는 걸로 했습니다. 아, 혹시 그 안에 지금 저 난방은 혹시 어떻게 하셨어요? 난방은 오늘? 지금 히터는 아직 안 꺼내왔고요. 네네네. 네. 히터도 따로 가져오셨고. 네, 가져왔고 네. 지금은 조그만 거 하나를 좀 켜놨는데. 아, 여기는 바로 이너 타프돔이라서. 네. 아, 여기 또 이너가 또 있구나. 네, 이너가 있어요. 아. 이걸 별도로 구매해서. 네네. 조그만한 히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네. 아, 요 조그만한 히터. 요거 네. 가지고 지금. 아, 오늘 난방을 오늘 이거로 하실 거예요? 아니요, 추우면은 이제 페인터 꺼내서 그렇죠.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페인터는, 애기가 있어서. 페인터는 이게 지금 몇 미터 짜리예요? 아, 이게 390. 390. 네, 390. 아, 390 짜리에 지금 요거 하나로 하시려다가 추우면 페인터는 몇 짜리예요? 페인터는 1200 짜리. 1200 짜리. 네네. 와, 완전 오버스트일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지금 너무 건조할까봐 네. 가습기는 준비했는데 혹시나.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은 라이트님 네, 3인 세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기 지금 텐트부터 한번 소개시켜 줄래요? 제가 지난번에 못 봤던 텐트인데. 네, 노스피크 네. 퍼시픽 네. 오션. 아, 이게 퍼시픽 오션. 네. 아, 퍼시픽 올리브 오션. 샌드. 올리브 샌드. 지난번에 단짱캠 3회 오셨을 때도 약간 이런 컬러 텐트 쓰시지 않으셨나요? 그때는 검정색. 아, 타프가 있어요. 아, 타프가 있었구나. 베이지색 요런 탄 느낌 요런 느낌을 또 예, 좋아하시나 보네요. 아, 이게 지금 그 크기가 어떻게 돼요? 와, 6.8에 4.5요? 엄청 큰 텐트네요. 완전 초대형 텐트네요. 여기에 지금 오늘 난방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예. 10m 1200 하나. 10m 적어요. 페인터 1200 저거 하나로 하시고 전기장판 하시고 네. 서큘은 안 돌리시는 거예요? 서큘레터 있는데 이따 네. 가려고요. 아, 서큘레터 돌리실 거죠 오늘? 네, 타프펜을 가져왔어요. 여기다가 돌리려고. 타프펜 돌리시는 거랑 안 돌리시는 거랑 혹시 차이가 좀 많이 커요? 네, 차이가 많이 커요. 인어는 밖에다가 페인터를 틀면 네. 인어는 타프펜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커요. 아, 따뜻한 공기가 위에만 있어버리니까
아 이거 너무 이쁘네요. 이거 그때 저기 그거죠. 아 너무 야 이, 너무 이쁘게 이렇게 하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크랜님 2인 세팅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텐트부터 한번 소개시켜 네. 주시겠습니까? 아 네. 텐트는 네. 노스피크 A7 텐트고요. 노스피크 A7 텐트요. 네. 네, 에어 텐트인가요? 네 색상은 이제 네. 크림 색상. 크림 색상. 네. 아, 이 색 원래 이 색깔인가요? A7이? 아 이게 이제 19년도에 나온 제품이 네. 크림 색상은 요 색상이고 네. 요즘에 나온 소이밀크 색상이 회색. 아 요 글자. 네. 글자가 원래 이 색깔이에요? 네. 아. 옛날에는 네. 근데 요즘에 나온 게 이제 아마 하얀색으로 나왔나. 네. 아 그래서 예, 요즘에 못 봤던 색이라서 네. 네. 소이밀크 이전 버전이고요. 지금 나오는 것도 이렇게 창이 있죠? 네네네. 아 이렇게 네. 처마가 있고 이런 식으로. 네. 요거 한번 소개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요거는 그 뮬리르 화로대라고요. 네. 캠핑 투게더 여기 그 이제 원래는 요 뚜껑이 없이 네. 요 본체만 화로대인데요. 네. 저는 이제 뚜껑까지 해서 네. 화목 난로처럼 쓸 수 있게 네. 네, 이렇게 만든 겁니다. 아, 직접 제작하신 거예요? 아, 아니요, 아니요. 다 판매하는 거예요. 아. 네, 네. 연통은 이제 다른 데서 또 구입했고. 네. 요거는 이제 옵션으로 추가로 구매하는 뚜껑입니다. 네. 그럼 보통 이제 겨울에 이제 텐트 앞에 요렇게 화로대 이렇게 세팅하시는 네네, 거예요? 네네. 아~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연기 나는 화로대 쓰다가 네네. 옷에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하다 보니까 요런 게 있어가지고 여름에도 그럼 쓰시는 거예요? 네, 연기 때문에? 여름에도. 아 네. 그러시구나. 제일 좋은 점은 이제 연기가 네. 안 나니까. 아 그렇구나. 그리고 따뜻합니다. 네. 자 그럼 안에 혹시 이번 난방은 혹시 어떻게 하셨나요? 난방은 네. 저희는 한 옴니 이거 난로 사용하고 아, 옴니 난로고요. 네. 옴니 230 그리고 벤틸 위에는 네. 이제 요거 아 벤틸로 요걸로 이제 해가지고 옴니 순환시키는 네. 요거를 하거나 안 하거나의 이제 차이는 꼭 많이 있으시죠? 많아요. 네네. 난로 이거 위에 안 틀면은 답답하기만 하고 이제 아, 추워요. 아. 네. 어저께 충분히 틀고 주무신 거죠? 아, 어제 괜찮으셨죠? 아유, 더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캠핑 네. 또 계속 쭉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3인 세팅으로 참가하신 네, 최 작가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체육학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혹시 텐트 어떤 거 가져오신지 소개 좀 시켜주세요. 네. 혼자 다니면 작은 거 들고 다니는데, 네. 가족이랑 다닐 때 이렇게 리빙셀이 제일 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리빙셀 어반사이드 스타체이서 맥스 가져왔고, 어반사이드 스타체이서 맥스. 네, 저희가 네. 3인 가족인데, 3인이 사용하기 정말 딱 좋아요. 아. 이너 텐트도 크고, 거실도 사이즈가 꽤 괜찮아서, 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 사이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고 옆면 이렇게 굉장히 크게 열리네요. 네네 옆면 열리고 메쉬로도 되고 아... 네, 이제 문 닫으면 저렇게 되죠. 문 닫으면 저렇게. 네네 저렇게 반대편으로 이런 식으로 우레탄 창이 있는 건가요? 네네 우레탄 창 아. 기본이에요. 기본으로 네네 기본으로 아.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닫으면 우레탄창 있는 거죠? 네네 그러면? 닫으면은 아. 우레탄창 있고 요것도 여기 스타트에서 여기에 아. 우레탄창 아 위에는 또 우레탄창 네네 해서 저렇게. 이제 가만을 별 볼 여기를 열면 열 수 있어요. 네, 여기를 네네. 열면 메쉬가 있고 우레탄 창이 이렇게 보이고요. 네네 맞아요. 아 하늘에 그래서 스타체이서구나. 네네 예. 맞아요. 그 오늘 여기에 지금 난방은 혹시 어떻게 하셨어요? 난방은 어제 이거 안 해놓으면 너무 더워가지고 네네. 요거 이제 거실 쪽에 틀어놓고 그다음에 안쪽에는 저거 알라딘 난로. 가스 버너죠 이게? 네네 가스 난로인데 이게 안에 딱 이너에서 사용하기 괜찮더라 요즘 날씨에 이쁘게 생겼죠? 이너에서 사용하신 거예요? 요 안에다가? 네네 안에다 넣고 사용해봤어요. 아 요 안에다 넣으실 때 그런 약간 뭐 이렇게 좀 화재라든지 요런 거는 좀 괜찮 그런 우려 그런 거 안전장치들 다 돼 있으니까 아. 그냥 등유 난로 쓰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대신 이제 사용할 때 창문 다 열어놓고 네. 주변에 아무것도 없게 해놓고 대신 단점이 이게 가스예요 부탄가스 요거 네. 요거 사용해서 최대화력으로 하니까 금방 꺼지다 그래서 아... 그냥 씌우고 다 쓰고 그냥 잤거든요. 아 네네네. 네, 근데 괜찮다. 네. 여러분 난로는 그냥 안전하게 사용하시면은 네, 괜찮습니다. 저 페니터는 어떤 건지 이거 신일 900. 어 신일 900. 네네. 이렇게 거실로 쓰시고 네네. 알라딘 저 난로를 네네, 맞아, 이너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 이거 이상 최 작가님 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안녕. 아우 제가 드디어 이걸 보네요. 하산하시네 하산. 자 짱가님 3인 세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제가 드디어 이 텐트를 보네요. 짱가님 덕분에. 야, 텐트 한번 소개시켜 주실래요? 아, 이건 더 두 칸이고요. 네. 한 칸, 두 칸이 돼서 더 두 칸입니다. 아, 지금 1층, 2층으로. 예. 한 칸, 두 칸. 예. 야, 이렇게. 지금 여기 세 분이서 여기 이너이신 거죠? 여기가. 이게 이제 봄 텐트고요. 네. 네, 여기 자고, 네. 밤에는 반사식 난로를 두면, 엄청 따뜻해져. 엄청 아, 여기에다 반사식 난로를 두면 위로 이제 온기가 올라오니까. 그죠. 어젯밤에서도 제 와이프랑 애는 여기 자고, 저는 안에서, 야전 침대에서 자도. 야침을 밑에다 두고. 네. 반사식을 이렇게 그냥 바로 쐬시면서 그쵸. 이렇게 올라가니까 같이 두 공간을 같이 데우는 거죠. 온돌이네요. 그쵸, 온돌. 옛날 구들장. 그럼 구들장 약간 느낌이네. 코는 시려울 수 있는데 뒤는 그렇죠. 코도 안 시려워요? 여기가 있어요, 구멍이. 구멍이? 이걸 열어놓으면 네. 열기가 공기도 같이 데워져. 네 군데가 다 있어. 여기를 네 군데를 열어놓으면 공기까지 올라가. 예. 여기 저기 이렇게 사방에 네. 이걸 네 열어놓으면 온기가 이렇게 전체를 올라. 전체를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와. 이게 지퍼로 돼 있어서 사면 다 연결돼 가능해요. 아, 요거는 요 타프 요 앞에 이거 요 타프가 사면에 다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네, 지퍼로 돼서 이쪽도 지퍼가 달려. 여기도 그렇고. 와. 사면 다 있어서 어디든 받았어요. 야, 이쪽도 있고요. 뒷면도 있고요. 야, 이렇게 되고 설치는 힘들지 않으신가요?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한 20분? 그래요? 철수도 한 15분 빠르냐면 15분. 이 잡동 텐트 본 텐트보다 나머지 정리하는 게 시간이 더 걸려. 이거는 훨씬 빨라요. 편하고. 이야. 좀 무게가 약간 있어서 좀 안정적인데. 무게는 혹시 어느 정도 나가요? 이게 대략 다 합하면 한 40kg대 정도. 40kg. 이게 면혼방이니까 결로도 네. 없고. 아, 면혼방이구나. 네. 그래서 좀 텐트가 좀 무거운데. 오. 진짜 저희도 처음 써봤는데. 이야. 별로 없어서 너무 좋아요. 쾌적해요. 이야, 진짜 너무. 이야, 진짜 너무 감성적이게 잘 해놓으셨네. 이야, 아래에서는 아이들 하이먹에 이렇게. 네. 그러니까 여기 저희 남의 집이에요. 네. 남의 저희는 집에도.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이 텐트를 드디어 짱가님 덕분에 보게 됐네요. 아, 해보시죠. 올라가서 찢어지거나 그러지 않겠죠? 아, 그러지 않습니다. 네. 어우, 이렇게. 이야, 좋다. 그냥 이렇게 앉아서 강가 같은 거 있으면 그냥 옆에서 이렇게 해놓으면 좋겠다. 아, 다각게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안쪽으로. 그렇죠, 여기가. 아, 아니면 이게 해먹을 연결하면 이게 한 명씩 앉았습니다. 더독한 확실히 좀 개성 있는 텐트라고는 생각했는데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의 말을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진짜 만족해요. 아, 저희도 에어 텐트가 있는데 그거 네. 한번 쓰고 요거 보고 이걸 쓰는데 그 뒤로는 올해만 한 15번 나와요. 참 여러 가지 기능이 있네요. 야,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타프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따 저녁에 오시면 여기다 이게 기억자를 꺾어서 네. 빔을 틀어주면 애들은 위아래서 영화를. 아, 여기 이걸 스크린으로 아예 사용하시는구나. 네. 그럼 항상 애들은 저녁에 여기 모이고 어른들은 술 먹고. 아, 이 난방 이거는 뭘로 쓰시는 거예요? 이게 등유요. 반사식. 반사식 난로 도요토미. 예, 도요토미. 등유 난로. 네. 근데 이거는 과해요. 지금 저게. 아, 혹시 아직 극동계는 안 쓰셔보셨죠? 극동계까지는 안 써봤어요. 올 초부터 썼는데 극동계도 요걸 하실 생각이세요? 네, 요걸로도 이미 요거 더득한 대표님께서 저 실미도 유원지 가서 극동계 영하 요걸로 10도 14도까지 갔을 때 반사식으로? 네. 아, 그렇구나. 안에가 너무 더워. 아, 열기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라운드가 있잖아요. 네. 그때 저걸 열면 이제 바람 이 더운 공기를 빼는 거야. 조절을 해줘야 돼. 너무 뜨거우면 너무 뜨거운 사람 보이잖아. 잘 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멜리사님. 여기 멜리사 캠핑님 3인 세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멜리사 캠핑입니다. 자, 한번 세팅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텐트. 저희 텐트는 네. 테르보의 에스쁘아라는 제품인데. 테르보의 에스쁘아. 네, 현재 단종된 제품이라고 하네요. 아, 단종된 제품이고. 네. 헬리눅스의 터널 텐트를 오마주한 예. 그 텐트 맞죠? 네, 이런 식으로 아이보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엑스폴이 여기 들어가서 굉장히 좀 짱짱한 그런 텐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텐트입니다. 네. 난방은 혹시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난방은 안에 보시면은 저는 도요토미 옴니로 하고 위에서 팬을 쏴가지고 아래로 내려주는 방식으로 저희 세팅을 해봤어요. 위에서 이렇게 팬 쏴가지고 아래로 이렇게
내린다고 합니다. 아, 옴니로 이렇게 하셨고, 어저께 혹시 주무셨을 때는 좀 괜찮으셨어요? 저희 애들은 다 덥다고 지금 그러더라고요. 아, 네. 이너 텐트는 혹시 어떤 거예요? 이너 텐트 같은 경우에는 네이처 하이크의 블랙독 제품, 원터치 제품으로 지금 사용을 했는데, 색깔이 맞아가지고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따로 별도로, 원래 이너 텐트가 이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는 제품이어서, 그래서 지금 별도로 구매를 했는데 되게 만족스럽게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 네. 그 뒤쪽으로 보이는 랜턴들이 굉장히 좀 시선을 끄는데 혹시 이거는 어떤 제품인가요? 지금 이 가스랜턴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이나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마트에서 구매를 한 거예요. 마트에서도 판매를 하더라고요. 네. 그냥 저는 약간 저렴한 캠핑을 좀 하고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지금 이 제품이랑 뒤에 있는 거는 이제 스코겐 제품을 제가 지금 다섯 가지를 전부 다 모아서 이렇게 전시를 한번 해보았어요. 스코겐은 굉장히 좀 금액대가 있는 제품 아닌가요? 그쵸, 거의 10만원대 초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제품들인데, 그래도 이제 어떻게 구하기 힘든 것들까지도 모았겠어요. 색상별로 네. 어떻게 이렇게, 이게 충전식인가요? 어떻게? 네, 지금 C타입으로 충전되는 제품들이에요. 근데 한번 완충을 하면은 네. 거의 한 2박 정도는 그냥 거뜬히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너무 예쁘게 감성적이게 잘 하시는 우리 멜리사 캠핑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스타 팔로우 많이 해주세요. 네. 후니 은임 맘님의 3인 세팅입니다. 굉장히 멋있는 텐트 이렇게 나왔는데요. 웨스턴 소울의 TP 텐트 그레이트 사이즈라고 합니다. 이게 한 5m급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바닥면은 6m20, 6m20. 예, 그리고 높이가 4m 80, 한 5m 가까이 돼요.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리고 바닥면도 지금 6m 20이기 때문에 공간감이 꽤 넓게 나와요. 근데 이제 원폴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안에는 파세코로 해가지고 난방을 하고 계십니다. 예, 난로는 그냥 파세코 캠프 27로 하셨고요. 이번에 파세코 무동력 팬 쓰셨다고 합니다. 이거 올려가지고 여기 위에다 올려가지고 쓰셨는데 어떠셨어요, 혹시? 무동력 팬은 좋았고요. 네. 근데 이 크기를 커버하기에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난로가. 아, 이 크기가 너무 크니까.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쭈앙쭈앙님의 3인 세팅입니다. 자, 이 텐트는 캠프밸리에서 새로 나온 텐트래요. 그래서 현재 시판도 아직 안 된 그런 텐트라고 합니다. 굉장히 귀여워요. 이제 자동차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앞쪽으로 이제 어닝 같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쪽은 창문 형태로 해가지고 메쉬가 되어 있고 벤틸레이션 할 수 있게 하고, 아래쪽도 이렇게 바퀴 모양으로 해서 벤틸레이션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면에서 한번 보시면요. 정면에 보시면 이런 느낌의 이런 형태고요. 아래에서 보시면 곡선이 이런 식으로 위에 뒤쪽은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 다 대칭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굉장히 귀여운 그런 텐트입니다. 여성분들한테 좀 인기 많을 것 같아요. 귀여운 거 좋아하는 남성분도 자동차 모양으로 이렇게 새로 나올 캠퍼밸리의 텐트입니다. 확실히 이제 10월이 되니까 확실히 다 이제 난방이나 이런 걸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남의 집 텐트 집들이 가져봤고요. 다음 영상으로 짱캠핑원 고! 돌아오겠습니다. 짬바!